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붙든다. 터키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주머니. 밀가루 반죽을 얇게 미는 것이 우리의 밀전병과 비슷하다. 우리와 다른 점은 넓은 밀전병에 치즈나 감자를 넣어 접은 후 달궈진 솥에 잠시 굽는다는 점. 교질냄에라는 이름의 이 음식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. 1,500원 정도 하는 서민 음식으로 한 장이면 여행객의 줄임배도 든든해진다.